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연구가씨입니다. 선생님. 이번에 제가 가져온 질문은 네. 신과물이 높은 사람이 하면 좋은 직업 이거거든요. 네. 보통 신과물 하면 어떤 게 도대체 신과물이고 그 신과물이 어떤 직업을 하고 제가 뭘 어떻게 먹고 살아야지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행복한지 이거 되게 관심 많잖아요. 아, 그럼요. 네. 네. 이런 방황하고 있는 그 병아리 같은 신과물들에게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무당 집에 오시는 단골네들은 거의 가물이 높으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 와서, 무당 집에 와서 점을 볼 이유가 없어요. 그런, 아예 신과물이 높지 않으신 분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쵸. 점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쵸. 근데 여기 와서, 무당 앞에서 돈을 내고 점사를 보고 이 점사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번 연속이 된다. 그러면 신과물이 높으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지만 교회, 절, 그다음에 뭐 다른 기타 종교 시설에서 집사님 이상으로 내가 여기에 심취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신다. 그것도 신과물이 높지 않으면 그렇게 열심히 못 하세요. 그러니까는 저는 권사인데요. 저는 보살인데요. 뭐, 절에서 이런 직책을 하고 있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자기 스스로는 인정하지 않지만 저희가 볼 때는 신과물이 높으니까 그 정도의 직급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신과물이 높으신 분들 첫 번째는 꿈이 잘 맞고, 두 번째, 직감, 직성이 빠르시고, 세 번째는, 내가 모르게 한마디, 두마디가 점사처럼 나간다. 그래서 여기 오시는 분들 중에, 신과물이시네요. 신과물이 높으세요 하시는 분들은 10으로 따지면 3 정도는 내가 내 점을 친다. 이 정도는 신과물이 높으신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오락가락, 내가 무당을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하시는 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5 정도는 높으세요. 그래서 점을, 예스와 노 정도는 내가 점을 내 스스로 칠수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12에서 5는 뭐예요? 그러면 무당이 돼서, 이제 50까지 와서 내가 무당이 됐어. 연차가 쌓여. 만신의 소리를 들어. 그러면 60, 70, 80, 90으로 올라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꿈잘 맞아. 나말 한마디 하면 잘 맞아 하시는 분들, 내가 내점 친다 하시는 분들은 30%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30%가 우리 대한민국 중에 7, 80%는 신과물이 높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 무당해야 돼? 무당하지 않아야 돼?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내 점은 칠수 있어. 그거는 신과물이 높은 거. 하지만 내가 남의 점도 쳐. 그러면 50% 내가 무당이 돼야 된다 하는 그 정도는 오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분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무조건 그렇다고 하면 7, 80%가 다 무당이 돼야 하나요? 그러면 저희가 손님이 없죠. 그러니까는 무당은 안 하고 싶고 내가 여기에서 벗어나고 싶고 다른 걸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직업의 어드바이스를 저희가 드리는데 첫 번째로 신의 기물을 만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탱화를 그리시든지 아니면 신당에 올라가시는 물건을 만드시던지, 아니면 이런 한복을 만드시던지, 아니면 떡, 과일. 과일 사장님들, 떡집 사장님들, 나는 아니지 하는데, 아닙니다. 그런 일을 오래 하시고 명인으로 남으실 수 있으시는 분들은 거의 다 신과물이 높으신 거예요. 과일, 떡, 고기, 칼을 들고 하시는 분들도 거의 오시면 장군줄 세세요. 고깃집 하시는 분들도 장군줄이 세신 분들이 하셔야 대박이 나고, 그 가게에 손님이 바글바글해요. 그러니까는 그런 직업을 가지시는 분, 사업으로 돌리시거나 꽃을 만지, 아 꽃도 들어가네요. 꽃을 만지시거나 떡을 하시거나 한복을 만드시거나 아니면 창 노래를 하시고 악기 장구를 하시고 뭐 서양 악기라도 그런 걸 하시는 분들을 보면 가물이 굉장히 세신 분들이에요. 특히 연예인 또 유흥업소라고 하시지만 그런 밤에 이슬을 맞으셔야 하는 분들 또한 하시고, 또 이제, 가위를 들어야 되고, 칼을 들어야 되고 하는 직업들. 고기를 뭐, 정육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미용업을 하신다든지, 손톱을 하신다든지, 그런 분들도 가물이 높으셔야 오랫동안 거기에서 잘할 수 있어요. 음식점도 저희가 보시를 하신다는, 의미로, 음식점도 괜찮으세요? 손맛이 좋으시네요? 이거 해보세요? 하시지만, 거기에서도 분야가 엄청 많이 갈려요. 만약에 내가 내 집안에, 선빗줄이 세고 낭창낭창한 이런 한복을 입으시는 분들은 칼을 들고 고기를 썰고 피를 만지는 직업은 원하지 않아요.
그 조상님들에서 원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런 분들은 풍류를 즐기시죠. 술, 뭐 음료 이쪽으로 오히려 같은 음식이라도 약간 피를 만지지 않고 내가 사람들과 겪으면서 음악을 듣고 차를 팔고 물을 만지는 직업이 오히려 맞다고 저희가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음식점 중에서도 뭐 아무거나 하면 잘 된다? 그게 아니에요. 저희 여기 무당집에 오셔서 아 내가 조금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어떻습니까? 하면 신가물이 높으시네요. 근데 당신은 쇠 소리가 들려요. 쇠 쪽으로 가야 돼요. 이런 게 보여요. 이쪽으로 가야 돼요.라고 어드바이스를 많이 해드려요. 그러니까 가물들 중에서도 정말 직업군이 여러 가지로 갈리세요. 그래서 뭐 높은 곳으로 올라가시는 내가 하고 있는 직업 중에 내가 뭐 직업군 일을 하신다든지 뭐 내가 전문 분야에서 일을 하신다든지 서류를 만지신다든지 그거를 간과하지 마시고 조상님이 내려주시는 직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빠릅니다. 그래서 신가물이 높아요.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돼요? 하면 개개인마다 그 집안마다 맞는 직업들이 꼭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저희 무당 선생님들과 상담을 해보시고 사업을 하든 직업을 갖든 어떤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나에게 맞는 곳으로 가시면 거기서 쭉 가시고 거기에서 성공을 이뤄내실 거라고 저는 어드바이스 해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감이 높은 사람이 하는 좋은 직업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보통 상담할 때 예술 쪽으로 많이 풀거든요. 와, 예술 좋죠. 네. 예를 들어, 장군님 오시면요, 스포츠 하라고. 취미로 스포츠를 하러 다니라고 하고, 그 다음 이제, 누구지? 선녀 애기씨들 있으면, 애기들 것들, 아기자기하게 뭔가 뜨개질, 아니 할머니가 있을 경우는 뜨개질이나 바느질, 뭐 할아버지가 있을 때는 뭐 서예 이런 것들, 그다음에 장인정신에 가까운 것들 있잖아요. 인내심이 많이 요하는 것, 할머니나 할아버지 그런 거 잘하잖아요. 그런 쪽으로 풀을 하고, 그다음 선녀 분들 있으면 네일 아트나 그런 취미처럼 먼저 해보시라고 얘기를 많이 권해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신감을 높은 사람이 하면 좋은 직업이라고 하지만. 뭘 해도 자기한테 맞는 게 좋다고 하는데, 우리 선생님의 선생님은 어떤 걸 권하세요, 보통? 저는 그 집안 내력을 보는 게 가장 빠르다고 봐요. 집안 내력을 보라고 하면 할머니, 할아버지의 직업이 뭐였는지, 내 엄마, 아빠가 하는 일이 뭐였는지를 돌아보시는 게 가장 빠르세요. 딱 궁금한 거 있어요. 네. 우리 집안에 친가가 장군이 졸랐어요. 장교, 장군 다 그쪽이시고. 그건 외가, 들어가면 안 되겠다, 욕인데. 아, 괜찮아. 외가가, 뭐지, 좀 뷰티 쪽과 관련돼 있는 것 같아, 느낌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장군 같은 느낌의 군웅이 굉장히 세면서도, 알잖아요, 날고기, 알잖아요, 저 날고기 잘 먹는 거. 예. 그러면서도 또 이제 뷰티니까 미술, 예술 쪽으로도 계속 같이 풀고 있거든요.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를? 이거는 무조건 하나만 잘한다가 아니라 내가 그 위에서 나한테 쏟아지는 그 물을 내가 두개다 잡았다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빠르세요. 내가 꼭 굳이 뭐 하나만 붙잡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은 요즘은 내가 여기 10년을 딱 봤을 때 내가 장군 쪽을 더 많은 일을 했어. 그러면 서브로 그러니까 부캐로 내가 뷰티나 이런 거에 관련된 일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나는 고깃집 사장님이야.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요. 고깃집 사장님들 중에서도 가장 엄청 아름답게 꾸미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양쪽의 떡을 다 손에 쥐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나한테 더 많은 재주가 있다. 내가 이것을 갖고 더잘될수 있다. 그리고 그거를 내가 풀어주면서, 내가 그걸로 풀면서 더 많은 복이 나한테로 굴러 들어오세요. 더 그렇게. 그래서 내가 전에 직업이 스포츠였고, 그래서 내가 지금 사업하는 걸 좋아하는 거구나. 그렇지.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우리는 조상님들의 그냥 열매예요. 우리는 조상님들의 열매고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그쪽에서 오신 거라고 생각하시고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캐스천의 그 물음표를 딱 들으시면 아, 내가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옳구나, 맞구나, 틀리구나를 무당집에 가서도 스스로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을 하는 게 저희들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신감이 높은 사람이 하면 좋은 직업에 대해서 참고
좋은 이야기 많이 들었고요. 네. 앞으로도 좋은 상담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안산 용궁아 씨였습니다. 안녕! 안녕.